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8학번 항공정비과정 조정진이고 제주항공정비사로 이번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주항공에 입사하게 된 항공정비과정 19학번 김희준입니다. 합격한 서로에게 한마디. 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한항전의 장점.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오래 계시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무하면서의 노하우, 역학 과목이라든지 저희는 낯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이해가 빠르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한항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해준 시험을 볼 수 있는 교육기관이고 두 번째는 학교의 좋은 실습 환경인 것 같습니다. 공부, 자소서, 자격증, 면접, 힘들었던 순서 매기기. 공부, 면접, 자격증, 자소서 순서입니다. 공부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저는 성격상 학점을 위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잘 봐야 하는데 평소에도 공부하는 버릇이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시험 보는 날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서 가장 힘들었고 실무진들은 현장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버릇도 캐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을 두 번째로 두었습니다. 자격증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소서도 제가 평소에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공부, 자격증, 자소서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즈 피아노 전공을 하면서 여기 학교 와서 열역학, 유체역학 들을 때 좀 힘이 많이 들었고 어려움에 있었지만 같은 반 학생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극복을 해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 1회차 때는 떨어져서 도끼를 품고 2회차를 준비를 했었는데 신분증을 두고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3회차, 4회차 때문에 합격을 자소서도 많이 좀 공을 들이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간절했던 거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저는 기본을 지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즉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서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을 지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랑 겸손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비에 진심이 있어야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갈 수가 있고 승객의 안전에도 최우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알고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휴가에 하고 싶은 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첫 휴가에는 가족과 보내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업무가 어땠는지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싶습니다. 항공정비를 처음 배웠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처음에 학교를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이론만 배우기 때문에 몰랐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기체, 기관, 전자 실습을 배우면서 하루빨리 항공정비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막막하기도 했고 두렵고 어렵고 했지만 교수님들이 이끌어주시고 그 실습을 하면서 아, 정비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알아가고 각 계통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좀 많이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선배가 되고 싶다. 먼저 네, 알겠습니다.
공과 사가 뚜렷한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후배한테 알려줄 것이며 사적으로는 친한 형, 유머러스한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많이 힘들 때도 있었고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길이. 그래서 후배님들이 들어온다면은 이끌어 갈 수 있는 많이 공부를 해서 알려주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항공정비사 꿈은 언제부터? 어릴 때 항공기의 사고를 뉴스로 너무 많이 접해서 첫 여행을 가는 것도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첫 제주도를 어릴 때 갔었는데 많이 기내에서 울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됐던 거는 기장님이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말씀하시는 방송과 그때 지상의 정비사들이 보였는데 정비사님들 덕분에 안전하게 올 수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 저는 어린 나이에 정비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훈련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우연히 이제 부대 복귀를 하면서 여기 가스터빈 엔진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처음으로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